옛날이네. 옛날, 아주 옛날 세상. 처음 뵀을 때 어땠어요? 좋았지. 좋았지요. 첫눈에요? 네,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. 옛날에 그 데이트, 처음 데이트 할 때요, 이 등대산에 여기. 등대산에서 하고, 죽어서 다시 탄생해서 살아가면은 안 살아요. 진짜요. 다시 탄생해서 살아가면은 안 살아요. 왜요? 아, 얼마나 그 22살에 결혼해갖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았으면은 그, 저거, 일구종사 다 하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사면은 백년 해롱하게 생겼어요. 지금. 얼마나 지금 어려운 세월을 살았어, 지금. 조기 잡으러 간다고 나간 남편은 수개월 만에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. 남편은 아내의 음식 솜씨를 즐길 여유가 없었죠. 그 외로움이 오히려 깊은 맛을 내준 걸까요? 이정심 씨는 나름 음식에 자신이 있습니다. 멸치 액자. 멸치, 추자서는 다 멸치 액장 먹어요. 당간장 안 먹어요. 추자도에서는 집집마다 이렇게 큰 통에 멸치 액젓을 내립니다. 이 국물하고 이거 이제 녹으면 이것이 이제 이 국물, 이제 살이 다 국물 돼요. 고박 3년을 내리면 건더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붉은 빛이 도는 멸치 액젓이 나옵니다. 시간이 흘러야 얻을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. 음식과 인생에 그런 빛이 돌 때 맛이 납니다. 갓 잡은 조기가 싱싱합니다. 조기 젓갈을 담을 것들입니다. 고기하고 이렇게 소금을 하면은 소금 반, 고기 반 이렇게 싸락싸락하게 이렇게 돼야 안 싱겁고 안 그러면 냄새 나거든요. 사각사각거리는 이 소리가 어떤 염도계보다 정확히 조기젓갈의 맛을 냅니다. 이렇게 물이 눌러서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똥 눌러놔요. 그래야 물이 잠겨야 이 조기가 기름기가 많아는 거 기름 피어버려요. 젓갈도 그러고 조기 젓갈도 그러고 이렇게 물하고 잠겨야 돼요. 물 반 고기 반 이렇게. 젓갈하고 얼마나 놔둬야 돼요? 이것이 한 8개월에서 10개월. 네. 푹 삭은 조기젓입니다. 추자도의 시간과 바다의 기억이 소금기에 갇혀서 곰삭은 남다른 풍미를 지녔습니다. 조기 젓갈 무침을 만들려나 봅니다. 박선혜 씨와 김망녀 씨는 신우 올케사입니다. 섬에서 태어나서 친구입니다. 아, 친구요? 친구가 또 올케가 되었고요.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? 예? 어머님이 소개시켜주셨어요? 아니요, 제가 좋아서 갔어요. 제가 우리 집 다니면서 놀다 보니까 이제 집이 어머 같이 놀다 보니까 이제 오빠가 이러진 거죠. 촬영에 맞춰 올케가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 버무리는 건 올케가 해요? 예? 아니, 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. 왜 올케가 버무려요? 올케가 더 맛이, 솜씨가 맛있으니까요. 추자도는 행정구역상 제주시지만 음식과 말투, 문화는 전라남도 목포와 더 가깝습니다. 1920년대 동력선이 들어와 제주와의 왕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백 년간 목포와의 왕래가 더 빈번했기 때문이죠. 제주도와는 다르게 음식에 양념이 풍부하게 들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알코올로 이 짠맛을 좀 가세주게 이렇게 알코올 조금 넣어주면은 그 알코올 그 뭘로 이제 짠맛이 가세져 보는 거예요.
드디어 신우이와 올케가 함께 만든 조기젓갈 무침이 완성됐습니다. 뜨거운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참 맛있겠습니다. 멸치젓갈 국물을 팔팔 끓입니다. 다음 음식에 쓰일 겁니다. 아, 이게가 물카시고 이것은 톳. 물카다고 톳하고 섞어가지고 하면은 더 맛이 나는 거예요. 예, 저는 이번에 물카시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. 예, 고구마를 삶아서 눅겨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같이 이거하고 이제 곁들여서 이제 주물르는 거예요.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. 삶은 고구마와 된장을 물칼과 톳에 비빕니다. 숙주도 좀 삶아가지고 이렇게 넣고. 숙주까지 넣고 나서 멸치젓 국물 끓인 것을 붓습니다. 여기다 넣어서 이제 간을 조종하는 거예요. 여기 이제. 젓갈 국물에 물을 더 넣어서 잘 섞어주면 물칼 톳 냉국이 됩니다. 멸치젓 국물은 간을 맞춤과 동시에 물칼과 톳, 고구마와 된장 향을 어우러지게 하는 조미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옛날에 신우이가 해주던 그 맛입니다. 우리 같이 톳도 비고 미역도 하고. 근데 지금은 안 하니까, 지금 안 하니까 저 혼자 가서 하는 거이고, 우리 신우이는 지금은 바위도 잘 안 갈라 그래요. 옛날에는 같이 다니면서 이것도 다 하고 같이 해서 먹고, 옛날에 너랑 나랑 가서 바위가 다 지금은 미끄러져서 못 가.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두 사람, 그때는 물칼도 톳도 참 흥했죠. 신우올케 사이가 된 지 30년, 추자도가 조기잡이로 가을 한철을 이렇게 바쁘게 날 줄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항구에 나갔던 남편 김종주 씨가 조기 한 마리를 들고 들어옵니다. 아내는 얼른 받아 불 위로 향합니다. 그리고 구워놓으면 맛있겠네. 이 부부가 조기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찬아, 우리 김형근이 우리 아들님이가 잡아서 여기에 아버지 잡수십시오 그리고 가져온 겁니다. 저는 그 우리 아들이 나갈 때마다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. 진짜 기분이 좋아요. 김종주 씨가 둘째 아들에게 조기배를 물려준 것은 불과 3년 전 일입니다. 도시에 나가 살던 아들이 순순히 가업을 잇겠다고 추자도에 들어온 것이 김종주 씨의 진짜 기쁨이죠. 그러니 아들이 건넨 조기 한 마리가 예사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. 이거 금이 한돈하고 같이 맞먹는 고기예요. 아, 진짜 우리 아들님이 이 고기를 갖다 줄 때마다 가슴은 아파도. 김종주 씨는 아들이 이 조기 한 마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압니다. 평생을 걸쳐 겪은 일이니까요. 조기만한 금덩어리를 주어도 아들이 잡아온 조기와 맞바꿀 수 없는 이유입니다. 김종주 씨는 조기살 한 점을 아내에게 먼저 줍니다. 아내의 마음을 아는 탓이지요. 당신 나이지요? 내가 뭐 처음에 배 나갈 때는 저도 많이 울었어요. 파도가 치면은 걱정되죠. 아들 배 탈라고 배 모은 것은 아닌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이 사업을 물러받은다고 배를 타고 나가니까 아무래도 바람 보면 걱정이 되고 그래. 남편은 가난했습니다. 배를 타려면 손주 눈에 띄어야 했습니다. 그렇게 시작한 조기잡이. 이제는 추자도에서 가장 큰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배를 둘째 아들이 이어받은 겁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빠져버렸습니다. 좋은 머리 세월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. 항상 흔적을 남기죠. 인생을 어찌 사느냐에 따라 그 흔적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.